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아르카나 윗길 깊은 곳입. 10분간 측정을 해볼 예정입니다. 왜 하는 것인가? 현재 248이 되면서 페널티란 페널티를 현재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소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볼 때가 왔습니다. 248이 되면 룬 안 나온다면서요? 룬 나오는데? 안 까지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까치는데? 아니, 누가 룬 안 까진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사냥터 옮기려는 거였는데. 그래서 난 언제 패치됐나 했는데 룬 안 나온다면서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냥터 옮기려는 거였는데 룬이 나오면 굳이 옮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룬은 좀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바꾸려고 그랬는데. 아, 어쨌든 뭐 이렇게 된 거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딱 봐도 이제 색깔이 다 노란색으로 변했죠. 이것이 이제 페널티를 받고 있었다는 징조인데요. 아주 부적절합니다, 사냥. 잘 안 맞고 있군요. 아니, 난 페널티 먹는다 그래서 사냥터로 옮기려는 거였는데. 아, 룬이 안 먹어진다 그래서. 룬이 먹어지니까 이러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정확히 한번 측정을 좀 해보도록 하지. 경험치하고 매소가 얼마나 차이 나나. 에스페라는 시간의 신전 4로 이제 측정을 해볼 예정인데요. 여기는 제 예상이지만은 못해도 분당 100은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페널티를 먹더라도 11레벨이면 최고 레벨에서 11레벨인가요? 최고 레벨하고는 아닌데, 최고 레벨하고 10일 차이 나는데? 10일 넘게입니까? 10일 넘게면은 최고 레벨 놓치면은 10일 안 넘었는데 10 차이라고 10일 차이 맞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근데 룬이 나오면 굳이 옮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룬이 안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룬을 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건 룬을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지? 룬 까는 거 말고 나오는 거. 방금은 제가 사냥하다가 룬이 나왔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고 룬 레벨 237발이고 아 236.7이 일단은 6분 측정을 좀 해보고요. 아, 10분 측정을 좀 해보고요. 사냥터를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신전하고 비교를 해서. 일단 룬도 한번 까야 되는 조건이 좀 동일해야 되니까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아 근데 시간의 신전은 블랙잭이 2킬이라 가지고 애매하긴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신전인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험치가 되겠죠. 왜 그러냐, 시간의 신전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경험치면은 뭐 확실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차이에 따라서 사냥터를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스펙업을 한다고요? 내가 여기서 스펙업을 하는 거? 22성 레전드리 들고 와야 되는데. 22억이면은 분당 3억 정도 먹고 있는 건가? 두 배 한번 까고. 아, 알겠습니다. 매일 아이기요? 아이기 260 매일 빼. 아, 근데 오늘 잼스톤이 시간당 한 5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수령 낮은 거는 뭐 유니온 레벨을 올린다든지 스타퍼스를 채운다든지 그 정도가 되겠다. 일단 심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링크를 똑같이 키울 필요는 없어요. 자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유니온 코인 모으는 투자는 약간 연금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어떤 약간 그렇습니다. 와, 그럼요. 재밌으니까 나는 거지.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소한 재미라도 있어야 억지로라도 하는 거지. 재미가 0이라면 할 수가 없지. 분당 2억 5천, 2억, 2억, 3억. 3억? 분당 3억 정도까지 먹는 거다. 아, 몬스터 숫자를 한번 체크해봤어야 되는데. 해볼 걸 그랬는데. 아니다.
자, 일단 슬슬 매소를 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아, 1100만 먹는데? 아, 매소 페널티 먹어도 110만을 먹는군요. 경험치는 3.2억 정도 되는 것 같군요. 이것으로 정글 위에 깰 깊은 곳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